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TOO의 두 번째 미니앨범 러닝 투게더의 온라인 미디어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저는 박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온택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이렇게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번 TOO의 두 번째 미니앨범 러닝 투게더 쇼케이스 역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관심 갖고 함께 해주고 계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이죠. 데뷔를 한 신인그룹 TOO가 오늘로써 벌써 데뷔 106일째를 맞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또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저녁 6시입니다. 두 번째 미니앨범 러닝 투게더를 통해 TOO의 매력을 더 많이 보여드릴 준비를 거의 마쳤거든요. 잠시 후 신곡입니다. 하나 둘 세고의 라이브 무대를 최초 공개할 예정이고요. 기자님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시간들로 저희가 채워나갈 예정이니까요. 함께하는 이 시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OO의 온라인 미디어 쇼케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혼자 진행하면 재미가 없겠죠. 오늘의 주인공 TOO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TOO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와,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Running Together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또 이번에는 아주 청량감 넘치고 시원한 우리 열 멤버의 모습들로 아주 중무장을 했는데요. 자, 먼저 함께해주고 계신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To be world class! 안녕하세요, 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지금 뭐 살짝 긴장한 모습은 안 보이고 자신감에 아주 뭐 충만한 느낌인데, 자, 개별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TOO에서 멋짐을 맡고 있는 지수입니다. 오, 오호. 네, 안녕하세요, TOO의 목소리더 재윤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TOO의 귀염둥이 제로입니다. 아, 귀염둥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TOO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 치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OO의 열정 래퍼 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TOO의 만능 아이디어 뱅크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OO의 피지컬 동건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TOO의 에너지 막내 웅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OO의 밝은 민수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TOO의 보스 베이비 경호입니다. 네, 우리 지수 씨부터 경호 씨까지 우리 열 멤버의 소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러저나 오늘 7월 15일입니다. 오후 6시 TOO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닝 투게더 발매. 먼저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앉아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까 봐요. 네. 자, 일단 발매 기념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발매하게 된 소감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떤가요? 네, 이제 저희 TOO가 또 데뷔 앨범에 이어 정말 많은 공과 노력을 쏟은 이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Running Together를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릴 수 있는 무대. 정말 이번 앨범 제목과도 맞닿아 있네요. 러닝 투게더처럼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TOO가 데뷔한 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6일입니다. 오늘로. 와. 이렇게 100일이 좀 넘었는데 부쩍 더 멋져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 멋져질지 진짜 한계가 없는 우리 TOO의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데뷔 이후 100일 동안 어떤 모습이 좀 변화됐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네, 또 저희 TOO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그게 정말 큰 변화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멤버가 느끼는 변화 있나요, 경호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투게더에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도 뭐 팬 사랑은 대단했는데 우리 팬들의 정말 찐 사랑을 우리 TOO 여러분들이 직접 받고 있다라는 소감을 전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찬 씨는 어때요? 저희 TOO가 원래도 팀워크가 정말 좋았지만은. 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팀워크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끈끈한 팀워크. 그게 바로 이 TO가 더욱더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을 거란 증거겠죠. 사실 뭐 우리 재윤 씨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우리 TO를 많은 분들이 알아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드 투 킹덤을 통해서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프로그램인데 티오라는 이름을 정말 알리면서 뭐 괴물 신인이다 라는 얘기도 듣게 됐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로드 투 킹덤을 통해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살짝 질문을 달리하여. 네, 티오 차입니다. 네. 배운 게 정말 많은데요. 먼저 선배님들의 프로 정신에 있어서 저희들도 마인드적으로 많이 채웠고요. 또 360도 무대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대 활용적으로도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역시 아이디어 뱅크로서 이 무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찬 씨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성숙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고 이 로드 투 킹덤에서 선보인 무대 가운데 저는 너무 멋진 무대들이 많아서 사실 손에 꼽기 힘든데 우리 멤버들이 기억하기에 가장 멋지고 기억에 남았던 무대는 어떤 무대였나요? 네, 경호 씨.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저희 모든 무대가 너무 자랑스럽고 뜻깊지만 그 중에서 하드캐리라는 무대를 정말 손에 꼽고 싶은데요. 맞아. 정말 많은 사람들께서, 많은 관객분들께서 또 느끼셨다시피 저희 무대에서 정말 즐기고 왔던 그 에너지가 너무 아직까지 기억에 남을 만큼 너무 좋았던 무대라서 네.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무대는 정말 뭐 사실 우리 투게더 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타 팬들도 인정을 하는 예 그러면서 막 감탄을 금치 못했던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단독 리얼리티 방송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예 첫 회 모니터를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살짝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는 첫 리얼리티 어제 막 나왔는데요. 티오 미스테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번 여름을 시원한 저희의 매력 넘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좀비와 호러를 컨셉으로 한 아주 신선한 컨텐츠도 많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또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10시에 M2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TV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정말 햇병아리입니다. 예, 삐약삐약. 지금 예, 알을 막 깨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 티오 미스테리. 사실 토요 미스테리보다 정말 섬뜩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주셔서. 여름이니까 또 챙겨봐야 됩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미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앨범 타이틀이 지금 뭐 무대에도 딱 가운데에 비치돼 있는데 Running Together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죠? 네, 저희 TO의 두 번째 미니 앨범 Running Together는 또 저희 TO가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나가겠다는 그런 당찬 포부를 담은 앨범인데요. 또 이 앨범이 저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달리기를 함께하는 저희 투게더 분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함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함께함으로써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잖아요. 팬들이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까요? 아, 네, 티오 저입니다. 네. 이제 저희 팬 여러분의 팬덤명이 투게더인데 이 투게더라는 다들 의미 그대로 저희 티오와 투게더가 변치 않고 평생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티오가 힘들 때는 투게더가 또 투게더가 힘들 때는 저희 티오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뭔가 뺄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거의 식구 같다, 가족 같다,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자, 일단 함께하는 우리 티오와 투게더를 또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저 또한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앨범 수록곡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총 다섯 곡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주 이 다섯 곡도 정말 고퀄리티, 너무나 좋은 노래들로 꽉꽉 채워넣더라고요. 근데 타이틀곡 제목이 시선을 확 잡아끄는 거예요. 자, 요 곡 소개, 타이틀곡 소개부터 좀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 타이틀곡 하나, 둘, 세 곡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외치는 준비곡 하나, 둘 소리에 맞추어서 티오와 투게더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한 곡입니다. 오, 그렇군요. 사실 뭐 타이틀곡인 만큼 안무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트뮤직 킬 근무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번에 뭐 하트뮤직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뿐만 아니라 킬 근무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 그러면 이 질문 빼놓을 수 없죠. 포인트 안무 좀 부탁드려요. 네, 티오 차입니다. 찬 씨가.
네, 저희 하나 둘 세고에서 포인트 한번 정말 많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비상구 댄스라고 오! 저희 팀원들이 구호를 맞춰서 해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비상구 모양인가 봐요, 모습인가 봐요, 그죠?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5, 6, 7, 8. 내 이름을 크게 외쳐 온 세상이 들릴 만큼. 와, 비상구 모양이 이렇게. 네. 아니 있잖아요. 진짜 막 일에 지치고 막 힘든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너희를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 놨어. 비상구 모두 끌려나와. 이런 느낌도 드네요. 맞습니다. 또 여름 무더위에 지친 분들 위해서 여름 무더위를 좀 날려버리겠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도 춤에 또 투영을 하신 것 같고요. 하나만 보기 아쉬운데 하나 더 없나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상 포즈 댄스인데요. 육상이요? 아, 네. 와우. 그럼 재유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육상 포즈요. 자, 육상을 안무에 어떻게 접목시켰을지. 네, 준비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어. 이젠 put your hands in the sky. 이치, 니. 후! 예! 네. 와, 아 진짜 하나 둘 세고 출발하기 전이네요. 맞습니다. 오, 예. 이 타이틀곡 제목과 이 춤이 너무너무 연결이 잘 돼가지고 우리 포인트 안무를 많은 분들이 딱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풀 버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준비를 해뒀죠. 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수록곡들도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트랙은 어떤 노래인가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트랙은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펑키한 디스코 곡으로 여름바다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가사가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사실 우리 멤버분들이 이 노래 수록곡에 참여를 다 하셨는데 특히나 우리 찬 씨가 아, 네, 맞습니다. 이번 노래 랩 참여를 하셨다고. 네, 저희 래퍼 라인 3명 다 작사를 했는데 네. 제가 한 소절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터지는 빛, 아, 시간이 빠르게 틱탁 가져와 내게 빠른 힛 사운드 여기 깊한 상태로 돌려줘 룹 그저 너를 위해 밟아 스텝 바이 스텝 yeah. 정말 걸음을 옮겨버리고 싶네요 정말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가 않아요 자, 이 곡 느낌 정말 좋은데 이 노래가 사실 막 타이틀곡만큼이나 전 너무 좋더라고요 좀 자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노래도? 아 저희가 책임지고 정말 자주 들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책임까지 져준다니 정말 황홀하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세 번째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세 번째 곡은 Better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항상 곁에서 용기와 힘을 주는 투게더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고요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함께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나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의 가사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팬송으로 생각해도 좋을 만큼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게 바로 하트 뮤직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하트 뮤직. 이 곡은 가사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만큼. 이 가사, 이 부분만큼은 꼭 빠짐없이 들어달라, 꼭 기억해달라 하는 부분 있을까요? 아, 사실은 아까 찬영이 말했듯이 이번에 저희 래퍼 라인들이 전곡의 작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저희 래퍼 라인 한번 보여주실까요? 래퍼 라인. 좋아요. 어떤 부분이에요? 형 파트하고 저희 파트가 이어져 있으니까 한번 이어서 같이? 쭉 불러볼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치윤 씨부터. 메말랐던 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 되어 준 너에게 난 모든 걸 줄 수 있어도 난 너 나의 내일이 돼줘 난 너의 매일이 될게 Together with me 전부 너니까 너니 아깝지 나 줄게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그저 내 옆에서 환히 웃어준다면 영원히 네 곁을 영원히 지켜갈 테니 지켜봐줘 함께라면 make it better 우리 치윤 씨가 랩을 하면서 본인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예, 살짝 마음이 움직여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하고 예, 랩을 하고 그죠 예, 느껴졌습니다. 우리 또 경호 씨는 아. 네, 경호 씨도 준비돼 있죠. 또 저는 넌 날 좋은 사람이고 싶게만 들어라는 가사인데요.
정말 넌 날 좋은 사람이고 싶게 만들어라는 가사가 정말 나는 너한테서 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넌 날 그렇게 만든다. 이런 가사가 너무 스윗한 것 같아서 네. 꼭 기억에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투게더뿐만 아니라 우리 TOO도 투게더로 인해 좋은 사람이 됐으면 정말 하트 뮤직의 선기능이에요. 진짜로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4번 트랙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4번 트랙은 테일라이트라는 곡인데요. 네, TOO가 선보이는 이제 발라드 곡으로 이제 또 저희가 방황하고 힘든 그런 일상 속에서 이제 도로에 보면 이제 자동차 후미등이라고 하죠. 네. 그걸 테일라이트라고 하는데 테일라이트에 비유해가지고 쓴 가사가 인상적인 발라드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와, 후미등 생각을 전혀 못 해봤어요. 노래 접목할 거라는 걸.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감정들. 와, 어쨌든 테일라이트여도 라이트니까 뭔가 반짝반짝 빛날 것 같다라는 노래의 생각이 나는데 우리. T.O.의 목소리가 정말 보석처럼 이 노래 가사 가운데 박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테일라이처럼 반짝반짝, 예, 반짝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발라드 곡은 T.O.가 또 어떻게 불렀을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발라드를 부를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멤버가 있나요? 아무래도 또 동건이 형이. 동건이 형, 역시. 동건이 형. 역시, 역시. 그럼 또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네네. 저 수많은 불빛들을 바라봐 난 늘 뒤만 따라가 혹시 누군가 나를 따라올까 자꾸 뒤만 돌아봐 오, 오 이것도 따뜻하다 네 뭔가 슬프지만 그죠 마음을 위로해주는 자 이번은 다섯 번째 마지막 노래만 남겨놓고 있네요 네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데뷔를 장식할 분? 네 저희의 마지막 트랙은 댄싱 인 더 문라이트인데요. 아. 댄싱 인 더 문라이트는 저희 TO만의 스타일로 하우스로 재해석을 했고요. 오. 저희 TO가 좀 달빛 아래서 비밀스러운 사랑 얘기를 저희 식대로 좀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노래는 1972년에 발매된 노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킹 알베스트의 곡이자 1979년도에 리메이크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야, 근데 저는 이 노래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어요. 예, 그만큼 티오의 색깔로 재탄생을 시켰다라는 말이겠죠. 자, 앨범을 정말 이 다섯 곡으로 꽉꽉 채우느라 정말 너무너무 우리 열 멤버 모두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모두 우리 팬 여러분들께 큰 사랑 받길 바라고요. 자, 일단 다섯 곡 모두 좋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 노래 가운데 꼭 들어봐야 될 노래는 타이틀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네. 하나, 둘, 세 곡 라이브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TOO 멤버들 이제 무대 뒤에서 하나, 둘, 세 곡을 위해 좀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 좋습니다. 잠시 퇴장을 하셔서 우리 네. 라이브 무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네. 네. 떨린다. 감사합니다. 떨린다. 자, 하나, 둘, 세 곡. 사실 저는 뮤직비디오로 먼저 만나보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무대 위 모습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또 마련한 건 아니겠습니까? TO의 두 번째 미니앨범 Running Together 우리 멤버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또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확실히 데뷔 쇼케이스 때보다 조금은 뭔가 여유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신인 때의 그 패기는 그때보다 오히려 더욱더 넘치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아시다시피 TO는 10 오리엔티드 오케스트라의 약자로 10가지 동양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오케스트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양의 가치관의 중심은 마음의 근원을 찾아가는 내적 수양에 있는데요. 동양 사상의 중심이 서양의 신 같은 초월적인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 내에 있기 때문에 TO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지향하며 이를 곧 하트 뮤직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죠. 예, 이렇게 또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O는 마음을 담은 하트 뮤직 또 칼군무를 넘어선 킬군무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포부로 당당하게 데뷔를 한 팀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무대 위에 서고 있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티오가 야심차게 가지고 온 신곡 하나 둘 세 고의 라이브 무대를 만나게 될 텐데요. 티오의 청량함 가득한 이 노래 올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거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좋은 기사 좋은 글들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브 무대 만나기 전에요. 하나 둘 세 고의 뮤직비디오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선배드릴 예정이거든요.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멤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뮤직비디오 역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티오 멤버들이 무대가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티오의 두 번째 미니앨범 Running Together의 타이틀곡 하나, 둘, 세 고의 뮤직비디오와 무대까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던 난 언제든지 for you 너만을 위한 쇼를 보여줄게 단 하나뿐인 stage only one for you 너와 나 단둘만의 누가 뭐라던 간에 너라면 눈이 없던 시간 to make my time 고민하지 말고 girl press your time
있던 난 언제든지 for you 너만을 위한 쇼를 보여줄게 단 하나뿐인 stage only one for you 너와 나 단둘만의 내가 뭐라던 간에 너라면 어떤 시간도 I'll make my time 고민하지 말고 걸어 press your time T.O.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닝 투게더의 타이틀곡 하나 둘 세 곡 최초 공개한 무대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저는 사실 이런 청량감이라면 만약에 이런 청량감을 주는 사이다라면 정말 짝으로라도 마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너무 이렇게 청량하고 막 저를 이렇게 막 방방 띄워주는 예 그런 멜로디 라인 하나 둘 세 곡 크게 외쳐 계속해서 이렇게 맴도는 그런 멜로디 너무 좋습니다. 노래 정말 좋네요. 아 아마 함께 하신 우리 기자님들도 그렇게 좀 좋게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오늘 정말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굉장히 설레기도 많이 설렜을 텐데 아주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T.O.에게 너무너무 멋졌다. 예, 정말 큰 박수로 제가 응원해주고 싶네요. 자, 열심히 준비한 신곡인 만큼 정말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예,
정말 응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멋진 무대 선보인 우리 티오 직접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티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네. 와. 후, 하나 둘 세고 자 예, 예. 하나 둘 세고 무대 위로 나오고 있는 우리 티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열 멤버들 정말 한 명의 멤버가 정말 이렇게 나고 없이 모두 우리 매력을 발산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어... 너무 멋졌는데 자 일단 오,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 둘 세고 감사합니다. 무대를 처음 선보였는데 어때요? 소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자님들께 처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 좀 떨리기도 했고 설레기도 하고 빨리 저희 이 곡으로 남은 활동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예쁘게 봐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앉아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네. 오, 근데 네. 만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의상도 지금 너무 귀엽고 상콤하게 갈아입었잖아요. 그 전에 뮤직비디오도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렸거든요. 아니 뮤직비디오가 오, 막 너무너무 또 신나더라고. 나도 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네. 이게 어떤 컨셉이에요? 아 이제 또 저희 뮤직비디오에 타이틀곡 가사에 너만을 위한 쇼를 보여줄게 라는 포인트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 단 하나뿐인 스테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티오가 투게더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쇼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뮤비에 보시면 막 처음에 막 회의도 하고 막 연습도 하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막 열심히 춤을 추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의 컨셉으로 뮤비를 찍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윤 씨. 아닙니다. 네네. 저도 저기 인상 깊어서. 네. 인상 깊어서. 예. 아니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뭐 아니 싸우는 씬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달리기 하는 씬도 있고. 뭐 캠프파이어 하는 모습도 저는 인상 깊었고요. 예, 네. 저 봤거든요. 아니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었어요? 네, 사실 저랑 재우랑 싸우는 씬이 뮤직비디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씬이 저희끼리는 이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연기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재우가 진짜 연기를 몰입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로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친이 형 저희 막 열심히 막 하는 척 해봐요 했는데 저희 둘 다 성격이 막 센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상 그 딱 거기 서니까 제가 약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치윤이 형을 되게 세게 밀쳤는데 치윤이 형이 당황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윤이 형도 약간 오케이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치윤이 형도 막 자기도 막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연기를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잘해가지고 잘 보여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나.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 둘이 친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 또 그 장면 실려가지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예. 그거로 인해서 더욱더 이 둘 사이가 돈독해졌을걸요. 맞습니다. 예, 아 우리 치윤이 형은 요 정도에도 우리 쓰러지는구나.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럼요. 아니, 그러면 또 우리 지수 씨는 혹시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캠프파이어 씬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그때 캠프파이어 전에 저희가 물총 싸움을 했었어요. 맞아요. 물총 싸움을 하고 옷이 다 젖은 상태에서 이제 땅바닥도 사실 이제 젖은 상태에서 저희가 캠프파이어를 했었는데 이제 다들 이제 바지가 젖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캠프파이어 하다가 이제 컷 했을 때 이제 바지 말리고 그 불.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되게 비행. 우리 경원 씨가 시연을 해줬는데 그렇게 말렸나요? 네, 이렇게 컷 한번 해주세요. 예, 캠프파이어가 있다. 컷. 오, 말려. 이렇게 말렸어요. 이렇게 말렸어. 잘 말르던가요? 아주 잘 말르던가요? 그래요. 예. 자, 이번 전체적인 컨셉이 TO의 청량함을 강조한 것 같아요. 뭐, 각자 자신만의 청량미를 발산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잠깐 가져볼까 해요. 오케이. 제가 하나, 둘, 세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매력 발산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세면 바로 매력 발산 타임. 알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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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지수 씨부터 차례대로 가볼게요. Let's go! 자, 하나, 둘! 이 세상, 청량함이 아니다. 오! 청량함을 알고 싶어? 티오 하나, 둘, 세 곡을 들어봐. 청량함을 알고 거였어? 싶어? 그럼 티오의 하나, 둘, 세 곡을 들어봐.
와. 와, 홍보까지. 와. 1타 2피. 와. 그러면은 이게 나머지 아홉 멤버가 너무 부담 갔는데. 너무 세다. 출발이 너무 셉니다. 자, 재훈 씨 갈게요. 네. 하나, 이제... 둘. 다시 네, 다시 주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이제 이게 또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또 동양돌이니까 방금 식혜를 마신 거고요. 아, 식혜. 아직 지금 입 안에 쌀알이 있어가지고. 와우. 쌀알까지 먹어요. 아, 씹는 거예요. 네, 네. 와, 사이다 말고 식혜로 청량미를 느끼는 우리 티오. 역시. 아. 역시 리더 같습니다. 네. 남다릅니다. 자, 제롬 씨. 하나, 둘. 짜잔. 청량하다. 청량미 뿜뿜. 오, 청량하다. 예, A 누구예요? 귀엽잖아. 아, 귀여워가지고. 아, 등급 A, A. 아, 등급 A. 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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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드리겠습니다. 야, 네. 티오가 이제는 여유가 흘러넘치다 못해. 이제는 아재 개그까지. 네. 어, 보기 좋습니다. 치훈 씨 준비됐나요? 뭔가 초조해 보이는데 가볼게요. 사실 자. 재훈이가 하려고 했던 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청량함. 근데 다른 거 할게요. 또 해봐요. 예, 하나. 둘? 어? 시원해. 마이크 대셔야 돼요. 마이크는 대고 말해서 시원해. 아, 잠깐 다시, 다른 거 하자. 한 걸로 다시. 자, 하나, 둘?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어, 뭘 표현하려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대기실에서 원래 재훈이가 하려던 거 계속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네. 재훈이가 하려던 거 할게요, 그냥. 그래요? 오케이. 뭐, 다르잖아. 멤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네. 느낌이 나와요. 더 잘해야 돼요. 청량 음료. 네, 자, 하나, 둘? 아, 오, 진짜 시원해. 어, 청량감이 아니라 뭐 탕량 맛인 것 같은데요. 네, 건강한 맛을 좀 찾긴 네. 했는데. 어. 음료도 청량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아. 탄산 음료. 아, 다르네요. 우리 재훈 씨는 아까 식혜였는데 탄산 네, 음료라고 하니까요. 그럼요. 자, 이어서 우리 제이유 씨 가볼까요? 하나, 둘. 이번 여름엔 아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아, 너무 감정이입해가지고 실수했네요. 어, 몰입했어. 역시. 자, 하나, 둘. 이번 여름엔 러닝 투게더. 티오와 함께 띠오. 와우. 잘한다. 티오와 함께 띠오. 와.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못했죠. 역시 래퍼다. 래퍼다. 와. 막내 웅기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래퍼예요? 예. 아, 래퍼니까 이 라임을 제대로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찬이 또 부담 가질 것 같은데 봅니다. 아, 하나. 이거 어렵네요. 네. 아, 그럼 저도 예. 치훈이를 이어서 탄산음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유행이네. 예. 자,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 둘. 오. 오. 어, 저는 옥동자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어, 소리가 제대로, 오, 제대로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동건. 아니, 사실 원래 제유랑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아, 이거 또, 아. 아, 괜찮아요. 멤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이니까. 그쵸. 예, 편하게 하세요. 자,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올해 여름, 티오 함께 여름 부셔. 야, 이게 정말 이게 아이디어가 겹치기 쉽지 않은데 똑같았어요. 확실히 아이디어 뱅크 찬만이 예 비껴갑니다. 오, 와우. 아, 좋아요. 자, 이어지는 우리 웅기 가볼게요. 하나, 아, 둘. 멤버들이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오. 확실히 청량이 뭔지. 좋아, 좋아. 와우. 자, 하나, 둘. 올 여름 더위 태호랑 같이 날려볼래? 오! 그, 아, 좋아요. 살짝 민망해요. 어, 어때요? 지금 청량하다 못해 완전 얼굴이 진짜 청색으로 질리겠어. 아~ 너무 아~ 청량해서. 깜짝 놀래, 진짜. 너무 시원해. 예. 자, 우리 민수 씨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아, 너무 덥잖아. 하나, 둘. 너무 시원해! 노래를 들은 거야. 그러네. 와. 패킹까지. 좀 아시는 분이네. 하나, 둘, 셋 들은 거예요. 들리자마자 아우 시원해. 시원해. 와. 인정. 시원해도 그냥 시원해가 아니고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머리 띵해지는 것처럼 아우 시원해 이랬어요. 와. 디테일이야. 디테일 살아 있었어요. 지금 경호 표정이. 예. 마지막. 우리 경호 씨 표정이 아우 아직까지 나한텐 다들 하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갑니다. 하나, 둘. 오! 지금 제가 소리만 들렸으면 네. 끝난 건가요? 아, 못 봤어. 뭐 한 거? 되게 저 소리가 청량했어. 아우. 네. 표정만 그
그냥 자신 있었던 거군요. 야. 오, 야. 아니 근데 뭐가 뻥 따는 소리가 굉장히 청량하게 들리긴 했어요. 오, 좋네요, 좋네요. 굿.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열 멤버의 청량미를 뿜뿜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청량 충전 되셨나요? 네. 너무너무 진짜 활기차고 뭔가 기운이 샘솟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열 가지 매력을 가지고 새로운 곡 하나 둘 세고로 여러분들 앞에 출격 완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기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확인하고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많은 기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을 정말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씩 감사합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님 대신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먼저 뉴스컬처의 권수빈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로드 투 킹덤을 하면서 배운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티오 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선배님들께 많이 배워서 마인드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무대적으로도 많이 배웠는데요.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지만 좀 생방송을 진출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맞아.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우, 뭐 하드캐리 무대도 그렇고 라이징 선도 그렇고 이게 보통 무대였냐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기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예. 그 진가를 알기 때문에 생방송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아주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헤럴드파 박서윤 기자님은요. 지난 앨범에 비해 가장 성장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그리고 또 가장 달라진 멤버는 누구인가요? 하셨네요. 네. 지수입니다. 우선 팀으로서 첫 번째 미니 앨범 때보다 멤버들 간의 음악을 이해하고 조금 공감하는 게 많이 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네. 진정한 성장이네요. 네, 진짜 네. 너무 즐겁게 그래서 이번 앨범 작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앨범에서 안무 디테일을 이끌게 되었는데 안무 디테일을 이끌면서 이제 멤버들이 되게 또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치훈이 형이 와, 첫 번째 미니 앨범 때는 진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진도를 다 못 따라가서 새벽까지 남아서 혼자 연습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업 시간 안에 모든 진도를 따라가고 심지어 좀 열정적인 모습까지 많이 보여줘서 조금 되게 고마웠고 대견스러웠습니다. 열등반에서 우등반으로 바로 아우, 그렇죠. 오, 올라가 버렸네. 와, 우리 치윤 씨 소감 한 말씀 부탁해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네. 제가 메인 댄서가 되는 그날. 그건 좀 패기가 좋아요. 패기가 좋아요. 꿀했어요. 그럼요. 우리 치윤 씨가 진짜 메인 댄서로서 센터에 딱 서 있는 그날. 예. 오, 진짜 기대되네요. 자, 우리 박서윤 기자님이 질문 한 가지 더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데뷔 앨범이 강렬한 컨셉이었다면 이번엔 청량한 컨셉입니다.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썼나요? 하셨네요. 아, 네. 티오 재유입니다. 이제 저희 첫 번째 데뷔곡이었던 매그놀리아에서는 이렇게 강렬한 표정과 이렇게 빡빡 터지는 퍼포먼스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번 하나 둘 세고에서는 진짜 저희 멤버들끼리 그냥 무대 위에서 그냥 노는 것처럼 그 즐기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과 그런 에너지가 투게더 분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절로 미소가 그 뭔지 아시죠? 아빠 미소가 네. 그런 게 느껴지실 수 있도록 되게 신경을 썼도록 썼습니다. 네, 네, 투게더를 보면 아빠 미소를 짓는 우리 티오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예 티오를 사랑하고 또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어서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데뷔 쇼케이스와 컴백 쇼케이스, 심지어 로드 투 킹덤과 음악 방송까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온라인 중계로 해서 이 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팬들과 곧 만나게 된다면 어떤 자리로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대와 팬미팅에서도 직접 만나 뵙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약간 상황인 만큼 네. 이제 랜선 팬사인회나 또 온라인으로 만날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이번 앨범에는 약간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이벤트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팬분들을 뽑아서 저희가 직접 만나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 이벤트인데 우와! 그러니까
아마 그 이벤트가 가장 기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은 팬분들은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예, 또 사랑의 보답을 해드린다면 너무 특별한 추억과 선물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이델리 명희숙 기자님께서요. 찬과 치훈, 제유가 지난 앨범에 이어 이번에도 랩 메이킹에 참여를 했는데 작업 과정에 대해 궁금해 주셨네요. 어땠나요? 아, 네, 티오 찬입니다. 저희 티오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이제 래퍼 3명 다 개성이 각자 뚜렷하고 서로 톤도 정말 다르고 다르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파트 분배를 할 때도 막힘없이 뭔가 원활하게 서로 원하는 파트를 가져갔고 저희들끼리 노는 분위기에서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그랬군요. 우리 치훈 씨는 어땠어요? 아, 네, 저도 이번에 전곡을 다 참여하고 이제 팬분들한테도 저희가 직접 가사를 쓰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가사로 담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더 잘 나온 것 같고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랬군요. 제이유도? 네, 저 또한 사실 전 이번 앨범에 좀 약간 새로운 랩 스타일을 되게 시도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되게 뭔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이었고 또 그 랩을 쓰면서 형들에게 검사도 받고 서로 이렇게 막 이게 마이크 잡고 막 무대하면서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이렇게 티오 래퍼들은 짱이다. 내가 다시 느끼면서 이번 앨범 진짜 랩 칼 갈고 썼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 둘 세 고에 투영된 이들의 고군분투한 랩메이킹 모습. 예, 고스란히 여러분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MK 스포츠의 김나영 기자님, 이번 타이틀곡 포인트가 있다면 또 이렇게 들으면 몇 배 더 즐길 수 있다라는 팁이 있나요? 하셨네요. 네, 티오 경호입니다. 이번 타이틀곡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몇 배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먼저 이어폰을 꼽고 눈을 감고 하나 둘 셋으로 틀면 정말 그 노래에 더 몰입돼서 정말 몇 배로 더 신나는 청량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폰 끼고 들으면 정말 내가 이곳이 바다인지 아니면 우리 집 방구석인지 모를 정도로 모르죠. 헷갈리죠. 네, 좋습니다. 우리 쿠키뉴스의 이윤호 기자님은요 지난 4월 발매한 데뷔 앨범이 Reason for Being 시리즈의 첫 번째 앨범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새 앨범도 Reason for Being 시리즈 중 하나인 건가요? 아니면 연작의 앨범인 건가요? 하셨네요. 네, 티오 차입니다. 이번 앨범은 Reason for Being 시리즈는 아니고요 좀 번외적인 앨범으로 티오와 투게더가 같이 좀 희망차게 나아가자라는 내용을 담은 앨범입니다. 그러면 연작이 아닌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앨범을 또 제작을 하게 된지 궁금해 주셨거든요. 네, 티오 제이입니다. 이번 사실 Reason for Being 시리즈의 Running Together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Reason for Being 시리즈가 멈추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계속 될 건데 저희가 이번 Running Together는 약간 무더운 여름이니까 투게더 분들께 약간 큰 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저번에 약간 강렬한 곡을 했으니까 반전 매력으로 이제 착 귀여운 모습, 청량한 모습으로 맞아. 이제 여러분께 약간 힘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맞아. 이번 앨범을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그놀리아 때 모습은 여러분들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하면서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도 또 우리 함께하신 기자님들도. 자, 마지막으로 한토뉴스의 심세나 기자님이요. 지난 4월에 발매한 앨범 Reason for Being In이 데뷔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한터 차트의 주간 음반 차트에서 4주간 상위권에 머무는 좋은 성과를 거뒀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Running Together 앨범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 혹은 목표하시는지요? 또 이에 대한 공약을 건다면요 하셨네요. 네, 티어 재윤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데뷔 이후에 로트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되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 둘 해서 약간 두 배의 성과 정도만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두 배.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온다면 공약으로. 이거 사실 회사랑 아직 논의는 안 됐지만 저희 팬분들과 미니 운동회를 열고 싶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조금 종식이 된다면 맞습니다. 함께 운동회 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맞아요. 저희 팬분들 보고 팬 여러분들과 2인 삼각하고 막 줄다리기 하고
너무 좋겠다. 만약에 그때까지 장기화가 된다면 그러면 운동회를 10분이서 온라인 생중계로라도 오~ 좋아요. 네, 그렇게 5명 5명 5명에서 농구라도 하면 되잖아요. 아, 좋습니다. 오, 괜찮죠? 자, 수건 좋습니다. 네. 어,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예. 어, 뭐 얘기만 들었는데도 벌써 신나네요. 자, 이렇게 기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로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TO에게 많은 관심 주신 우리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일어나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네. 네, 조금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신인 그룹 티오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닝 투게더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 온라인으로 함께했습니다. 처음으로 신곡을 선보인 자리인 만큼 소감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티오 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 앨범으로 진짜 많은 신곡들을 준비해왔는데요. 저희 모든 멤버들이 인정한 명곡들인 만큼 여러분도 정말 많은 사랑 보내주실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 앨범이 투게더분들께 큰 힘이 되면은 정말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예 감사 인사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이번에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첫 번째 컴백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티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라도 저희 기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예, 이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 아마 좋은 글로 많은 응원 보내주실 거라 믿고요. 티오 여러분들도 오늘 아주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늘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룹으로 많은 사랑 받길 바라면서 우리 티오는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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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티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왼쪽으로 퇴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0년 최고의 신인 그룹, 정말 괴물 신이라 불리우는 우리 TO의 쇼케이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TO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닝 투게더의 미디어 쇼케이스였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언제나 쉬지 않고 달리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TO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우리 티오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닝 투게더 미디어 쇼케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